네. 오늘 그 일본 대사, 주한 일본 대사 새 임무를 내정을, 지금 내정을 했는데, 이분이 보니까 한국 통이 아니고 미국 통이에요? 네, 미국 통이지만 한국과도 인연이 있긴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미국 전문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,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정보공사를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지냈던 인사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.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지한파가 되거나 네. 아니면 한국을 조금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로 남게 되는 이분은 지금 어떤 쪽인가요? 이분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평가가 후자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해서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지금 외무심의관도 거치지 않는 상태로서 대사에 임명된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한일 간의 갈등 관계 국면에 좀 격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한국의 대사로 만약 부임하게 되면은 이 안의 과정 속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. 네. 사실은 이 도미타 대사는 대사 본인보다 장인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처음 신문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다고 하고요. 한때 노벨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였고 네. 일본에서는 천재 작가라고 불릴 정도의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. 저도 금학사라는 작품은 읽어봤어요. 근데 그 글을 쓰게 되는 필력과는 별개로 네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별개로 볼 필요가 있는데 네.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사상이 굉장히 좀 독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왕을 보호하기 위한 민병대를 조직해야 된다 해서 민병대를 결성을 합니다. 그리고 자위대를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위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강하게 선동을 한 뒤에 자결. 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네. 정말 일본 열도를 굉장히 놀라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쨌거나 장인과 이 대사가 같이 한 정치적 성향으로 엮여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색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해서 과연 이 한일 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걱정이 커지는 대목이긴 합니다. 이렇게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좀 강경한 인사를 내정한 게 아닌가 약간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.